또다시 다가올 추운 겨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희망상자에 담아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영우는 밤 늦게까지 일하는 엄마가 올 때까지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할아버지는 상자에 담긴 따뜻한 위로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었습니다. 큰 힘을 주신 한국교회 교회분들과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새 힘을 얻고 다시 도약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희망상자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섬김사역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모아주신 따뜻한 마음에 기아대체 후원 물품까지 더해져 일상생활에 필요한 풍성한 지원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그 한정된 자금으로 더욱더 풍성한 그런 그 선물도 준비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받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상자에 저희 교회의 이름을 같이 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전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동참하기로 했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이 희망 상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매개체가 되었다 그런 생각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하고 또 그들에게 눈을 마주치고 손을 맞잡으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 희망상자라는 이런 아름다운 매개체에 담아서 드리고 하는 것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방법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확신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게 되었죠. 추운 겨울을 맞이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웃을 위한 한국교회의 섬김에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늘 함께하겠습니다.